여러분은 지금 되게 똑똑한 사람들이야. 이게 한 3, 4년 후에나 감사해야 될 걸 벌써 그렇게 일어나서 마이크 주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정말 너무 변했고요. 너무 빨리 깨닫고 있잖아, 이게. 그게 왜 그런지 알아요? 혼자서 집에서 공부하셨으면 5년 걸렸을 거예요. 근데 이게 매주 과제를 하잖아요. 그리고 생각의 방향을 정해주고 자꾸 이렇게 조금 누워있으려 그러면 자꾸 뛰게 만들고 방향을 자꾸 정해주잖아요. 여기야, 여기야, 여기야. 그러니까 되게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틀에 들어가면 틀이 좋은 게 뭐냐면 시간을 압축해서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이제 유튜브 대학 한 5년, 6년 다니잖아. 말도 못하게 똑똑해질 거야. 내 친구들이 나한테 두 번째 또 묻는 거. 야, 너는 유튜브가 뜰 걸 어떻게 알았니? 유튜브라는 이 온라인이잖아요. 이 가상의 플랫폼과 오프라인 열정 대학생 김미경 캠퍼스를 어떻게 엮을 생각을 했어? 이게 너무 똑똑해. 그냥 아는데 나. 야, 너 어떻게 북드라마를 시작을 했어? 야, 너 요새 보니까 야, 너 대학 다닐 때 영어 엄청 못했잖아. 외국 사람이랑 너 인터뷰하더라? 너는 세상에 그 짧은 영어로 너무 웃긴다, 너무 웃긴다. 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 방향으로 들어서면 여러분 그거 알죠? 물속에 들어가기가 어렵지. 처음에 여기까지 너무 차가워. 여름에도 막 근데 막상 들어가면 따뜻해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방향 가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거예요. 막상 가보면 그렇게 조금 조금씩 늘어가는 나를 보면서 결국은 그 방향으로 걸어와서 요만큼 성장한 나를 보고 그 다음 꿈을 꾸는 거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꿈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럴 때는 어떻게 해? 그냥 북드라마나 해. 북드라마나 따라와. 그럼 충분하게 할 수 있어요. 우선 우수경 학생 두 분 먼저 시상하겠습니다. 아, 네네. 아, 애썼어 진짜. 조한나 씨. 아, 그래. 들어오세요. 자, 이 사람은 1구 학년 김미경 TV 유튜브 대학 열정 장학생으로 임명합니다. 김미경 캠퍼스의 과제를 충실히 진행하여 열정 장학생으로 충분한 자질을 갖춰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임명장과 함께 그리고 우수 장학생 해외 연수 패스도 드리겠습니다. 자, 잠깐 어디 가고 싶어요 이걸로? 태국. 태국. 오케이, 좋다. 아, 네네네. 방지연 씨,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이 방지연 씨도 정말 우수 장학생으로 숙제도 잘 하시고 멋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지연 씨는 이걸로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괌에 가서 거기서 미국 간호사 시험을 볼 겁니다. 자, 여러분 괌에 가서 간호사 시험 꼭 붙으라고 박수! 잘했어, 잘했어! 어려웠던 과목 없었어요? 드림머니가. 아, 드림머니가. 뭐가 어려웠어요? 그래, 어떻게 하면 이렇게 멋진 장학생 될 수 있는지 비결 한마디씩? 원래 공부 잘하는 애들은 늘 이런 식으로 말해. 저 그냥 교과서 위주로 했고요. 막 이렇게. 또 방법은? 예습복습. 아, 빨리 들어가, 들어가. 아우, 너무 얄미워, 너무 얄미워, 너무 얄미워. 이번에 우수과제. 아, 이번에 우수과제? 네. 자, 오겠습니다. 도서문화상품 몇 장 들었어? 오, 30만 원이나? 자, 정유수 씨 어디 있어요? 오, 열정 장학생이고 그래서 또 과제도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우수 과제 장학생입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애썼어요. 자, 짠짠. 자, 그다음에 박성희 씨. 오, 그래. 오, 고맙습니다. 와, 너무 예쁘다. 고마워, 고마워. 자, 애썼어요. 숙제도 잘하고. 자, 많은 사람도 또 밑에 멘토로 이끌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 그래. 아이고, 그럴 줄 알았어. 잘했어. 이리 와. 자, 꽃도 짠. 무슨 숙제가 제일 어려워요? 해보니까. 북드라마가 제일 어려워. 그래, 고맙습니다. 과제가 너무 재미가 있더라고요.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책들이 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과제를 하려면 그 책을 이해해야 되는데 제가
한 번만 읽고 이해하기 힘들어서 미리 책을 한번 읽고 그다음에 과제 날짜가 다가오면 한 번 더 읽고 독서 기록을 정리하고 처음에 세 번을 읽었어요. 그렇게 하니까 제가 책 읽는 실력도 조금 늘고 제가 그 과제를 기다리게 되게 되더라고요. 한 6개월쯤 지나니까. 제가 이렇게 목표한 거는 눈 뜨자마자 일어나서 바로 책 읽는 데까지 가보자. 그게 8개월 걸렸네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게 됐어요. 내 자신에 대해. 제가 좀 저 자신에 대해 많이 확신도 없고 자신감도 없었거든요. 35살로 넘어가는 그 터닝포인트에서 굉장히 변화를 바랬어요. 말씀드렸다시피 막 배움도 없고 책도 안 읽었고 뭐 그냥 수술실에서 일하고 그냥 나와서 집에서 뻗어 자고 놀고 이런 사람이 배우려고 하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차에 이렇게 잘 짜여진 틀을 만나게 된 것도 제 인생에 정말 큰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따라와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유진우 대학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새벽 4시 반 기상이 입학식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고 있고요. 처음에 적응할 때까지만 좀 피곤했었는데 출근하기 전까지 그 2시간 남짓이라는 시간이 생활의 질을 더 좋게 하는 것 같고요. 제가 따로 시간을 내서 공부를 하려면 잘 안 됐었는데 이 시스템 안에서 그게 생활이 되다 보니까 직장 생활도 더 잘하게 되는 것 같고 유부대학 생활도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이렇게 사이클이 되게 서로 긍정적인 작용을 하면서 돌아가는 것 같아서 힘들다는 생각보다는 오히려 안 하면은 찝찝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한테는 터닝포인트예요. 속에 들어있던 것들을 다 끄집어낼 수 있는 정말 절호의 찬스? 그런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통해서 처음에는 미경쌤 만나고 그냥 이렇게 막 들뜬 기분 느끼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런 기분으로 처음에 했다면 지금 되게 진지해졌어요. 여기 6개월 사이에 내가 이렇게 많은 변화를 겪었는데 앞으로 5년 후에 난 어떤 모습이 될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전 너무 커요, 지금. 어릴 때부터 만약에 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그때는 내가 몰랐던 이 공부를 지금 이제 마흔이 되어서 지금 만나 공부를 하는 게 천만 다행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3의 공간을 있어야 되는지 몰랐는데 공부를 통해서 그리고 김미경 학장님 말씀하시는 나 자신, 내 개인으로 살아간다는 거를 몰랐어요. 그냥 아이가 최고고 남편이 최고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 자신을 알고 그리고 나 자신을 찾고 나 자신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바꾸고 나 자신이 행복해야 된다는 거를 공부를 통해서 알고 나니까 좀 더 살아가는데 힘도 되고 활력소도 되고 네, 행복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했는데 공부를 통해서 아 내가 행복하구나 행복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유튜브 대학 사랑해요. 완전